그 혹시 그 바이든 사건 알아요, 선생님? 그 정도는 안다. 아, 아세요?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, 선생님은? 그거 당연히 욕이잖아. 응? 욕한 거잖아. 그 누가 들어도 욕인데 그쪽에서는 말장난하고 있더만 아니라고. 근데 난리면으로 들었어요, 선생님은? 아니? 뭐로 들었어요, 선생님은? 그 뭐였지? 둘 중에 하나였는데? 바이든, 날리면. 그 바이든이지. 아, 그래요? 난 바이든이었어. 귀가 이상한 거 아니야, 사람들? 그런 사람들, 지금 뭐야, 그렇게 날리면으로 들은 사람들은 운전하고 그러면 안 돼. 응? 청각도 안 좋은데 운전하고 놈을 죽일 일 있니? 그래요? 근데 내가 그러면 왜 윤석열 대통령님이 왜 인정을 안한 거예요? 그거? 그걸 어떻게 인정할 수가 있어? 그것처럼 쪽팔린 게 어디 있겠어? 뭐, 야당에서는 인정을 해라. 누가 들어도 그렇지 않냐, 이래도. 아, 정치라는 게 그런다며. 자기가 해놓고도 안 했다고 하는 게 정치인들의 이중성이잖아. 뭐, 대통령인들 안 그러겠어? 근데 나는 내년 상반기가, 내년이 되게 기대가 돼, 왜요? 시장. 내가 말한 대로 그 전에 탄핵이네 이런 얘기를 내가 좀 조심스럽게 했었잖아. 네. 내년 상반기 늦어도 7, 8월이면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. 내 기대에 맞게 또 그렇게 정부가 또 그렇게 그윤 정권이 또 그렇게 돌아가주고 있고 또그 가만히 계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안주인께서도 계속 나대고 있으시고 이슈를 만들고 내년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, 사실. 정말로. 아마 내년 내가 좀 틀리다면 내가, 다음부터 유튜브라 못 하겠지. 내 말이 틀리면은. 기도하셔야지. 그래야지. 근데 지금 누가 들어도 지금 윤 정권에서 윤 대통령님이 너무 못 하시는 거는 뭐 가는 사람, 지나가는 사람들 열을 잡고 물어보면 8명은 나와 같은 생각을 하실 것 같고. 그래서 내년이면 아마 지지율이 더 곤두박질을 칠 것이고,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, 다른 사람도 이슈를 더 만들고 있고, 하다못해, 야당, 민주당의 지금 뭐 대표이신 이재명 씨를 계속 이렇게 까고 내리고, 자꾸 이슈를 만드는 거지. 그리고 또 재미난 거 있잖아. 아니, 사실대로 밝혔을 뿐인데, 그쪽 당에서 MBC를 찾아가서 그게 뭐 하는 짓거리야? 되게 국내 뭐 SBS, KBS, MBC 하다못해 뭐 다른 방송들까지 다 동시간대에 그렇게 들었다고 그런 걸 얘기했는데 MBC만 가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독보적으로 하잖아. KBS는 어떻게 보면 국영기업이니까 내비두고 뭐 다른 사업자들은 뭐 신문사에서 하는 채널들도 있으니까 안 건드리는 줄 모르지만 MBC만 유독 찾아가서 MBC만 그렇게 욕을 하잖아. 그런 것도 언론을 갖다 탄압하는 거지. 그것도 잘못된 거지. 동시간대에 똑같이 송출을 했는데 MBC만 갖고 그래. 그거 지금 뭐야? 한나라당이 아니 그 한나라 국민의힘의 그 권모 씨 있잖아. 요즘에 뜨는 양반. 네. 그 양반들 시절이 다 돼가고 있어. 그 양반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 주인을 잡은 사람이거든. 이따예요, 그거는. 그러니까는. 이건 언론 탄압이지. 그현 정권에서 방송국을 찾아간다는 게 말이나 돼? 우리가 지뭐 일개 유튜버도 아니고. 그쵸? 아무튼 내년이 기대가 된다, 이거지.